새우젓 축제에는 구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가득했는데요. 건강 걷기 대회와 섬계 글짓기 대회, 그리고 생활 체조 경연 대회 등 구민들과 함께한 프로그램들을 소개합니다. 21일 오전 9시, 옷 위로 번호표를 붙인 수많은 사람들이 특설 무대 앞으로 모여듭니다. 이들은 모두 새우젓 축제 기간에 열리는 건강 걷기 대회에 참여하기 위해 모였는데요. 박공선 마포구청장을 비롯해 대회 개최를 위해 힘쓴 여러 내빈들의 소개가 있은 뒤 전문 강사와 함께 몸을 가볍게 풀고 나서야 걷기 대회를 시작할 준비가 끝납니다. 모든 참가자들이 출발선에 모여 카운트다운을 마치자 본격적인 대회가 시작됐습니다. 참가자들은 평화광장을 출발해 하늘공원 억새밭길을 돌아오는 코스를 걸었습니다. 올라가는데 바람도 선선하고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저기, 그, 그 저기 코스모스도 너무 좋았고 억새풀도 너무 좋았고 하여튼 그 그냥 오늘 하루 추억이 된것 같아요. 건강 걷기 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특설무대 앞에서는 3개 글짓기 대회가 진행됐는데요. 참가자들은 평화광장 일대에 자리 잡고 가을의 정취를 느끼며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저녁 6시가 되자 특설무대에서 마포나루 가요제가 진행됐는데요. 구민들의 치열한 노래 실력 겨루기 끝에 못찾겠다 꾀꼬리를 부른 이희주씨가 가요제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이튿날인 22일에는 생활체조 경연대회가 진행됐습니다. 박공선 마포구청장을 비롯한 내빈들의 축사가 있은 뒤 본격적인 대회가 시작됐는데요. 참가자들은 모두 그동안 준비해왔던 기장을 한껏 펼쳤습니다. 보여주기만 하는 일방적인 축제가 아닌 직접 참여하고 소통하는 다양한 콘텐츠로 시민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안겼습니다.